세리가 찾아왔어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왔어요.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별나라에서 지구로 찾아왔어요. 세리 세리 데뷔한 지 무려 42년 42년 동안 웃음 헌터 웃음 사냥꾼으로 활동 중인 큰 형님 존경하는 형님 모셨습니다. 요술공주 세리 괜찮아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특집 양락이는 42장. 제가 이 형님을 만나고 이 It's My Hero를 만나고 온 날이면 제작진한테 이 말만 구간조처럼 반복을 합니다. 야 쓰러져, 야 형님 쓰러져, 와 탯줄 완전 나간다, 배꼽 와 가출 나간다 이런 야, 말을 합니다. 내가 저를 이런 면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상렬 씨. 아, 감사합니다. 야 어휘력이 여기... 네네네네. 야, 단어 선택이 진짜 끝내줘. 아유, 양락이 형님 어서 오십시오. 아 예 반가워요. 야 난 아, 박수 치는 거지. 아,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반가워요. 아, 반가. 나는 진짜 이 네. 지상렬이라는 그 후배 사랑한 네네. 동생이 예, 예. 예, 라디오 DJ 한다는 이야기 내 들었는데 네. 정확한 제목을 몰랐어요. 네네. 근데 뜨거우면 지상렬 이거 진짜 타이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뜨거우면이 아니고 이 뭐 뜨뜨미지근한 지상렬 그럼 좀 그래 그렇잖아. 예, 예, 예. 차가우면 그건 너무 또 비정해 보이고. 아 그렇죠. 와 예, 예. 뜨거우면 네네. 팔팔 끓으면 지상렬은 너무 또 과한 것 같고. 네네. 야 좋아요. 하여튼 롱런 할 것 같아. 한 20년 할 것 같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야 형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예 문자가 왔습니다. 네. 이은주님이 이제 문자 주셨는데. 이은주님이 결국은 문자를 보내주셨구나. 예, 예. 예. 형님이 예. 예. 형님이 좀 쭉 읽어주세요. 예. 이은주 예. 님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은주님 성함은 확실하고요. 최양락님 예전에 DJ 하셨을 때 자주 들었어요. 내 마음속에 최고의 DJ 반갑습니다. 아유 최고는 아니었는데 그 방송국이 최고가 워낙 많았어요. 배철수 형님도 계셨고 뭐 자 박유영 씨는 웃음 대통령 최양락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가워하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웰컴입니다. 예. 야 진짜 인기가 좋더라고요. 내가 저 덕소에 네네 뭐 내가 그 뭐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 또 여기까지 나와서 무슨 장사 그거 PR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가게를 하잖아요. 아 형님은 저기 어디에서 그 순대국집 하시는 거죠, 형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형님. 예, 그래서 아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형님. 저도 형님 스타일 알아요, 형님.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에서 딱 내리면 예. 그 붕어빵을 파는 아저씨가 계세요. 저랑 네네. 아주 친해요. 네네. 근데 이제 직원분들이 그 붕어빵을 좋아해. 예예. 그러면 꼭 이렇게 한 20개, 20, 30개 이렇게 사가지고 가거든. 예예. 그 딱 사는 순간에 예. 이 뜨거우면 지상렬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 아저씨가 오호. 야 그래서 야 상렬이 프로가 참 인기가 있구나. 아 감사한 일이죠 형님. 예, 그 사장님 약간 까탈스러운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야 이 프로를 듣더란 얘기야. 아 감사드려요. 야 여기까지 형님 덕소에서 오시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형님이 웬만해서 읍내 안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내가요 예. 사실은 이 SBS 라디오 네. 이 상렬 씨보다 선배야. 오, 아니 형님 언제 하셨어요? 네, 저 이재춘 PD라고 지금 정년 퇴직했을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어, 우리 저 아침에 네. 10분짜리 최양락의 개그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10분이요? 예, 가벼운 이제 시사 이렇게 개그 네, 네. 예, 그런 예. 걸 했었어요 매일 프로. 아 그러시구나. 딱 아직... 1년 했었어요. 어, 이재춘 PD랑은 아주 주기 잘 맞았지. 네네네. 네, 네. 프로그램에 주기 잘 맞는 게 아니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은 뭐 먹지? 어허. 소맥이나 할까요? 예예예. 예. 그냥 막걸리가 낫지 않겠어? 뭐 이제 그런 거에 어허. 주기 딱딱 맞았지. 아 버시구나 이 PD님이. 이제 그 이재춘 PD는 지금 퇴직하셨을 거예요. 예. 어 그러시구나.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또 여기 오시니까 또 네, 예쁜들도 이제 예, 생각이 네. 나시고 예 추억이 새록새록 예 올라오시니까 일단 저희가 앞에서 이제 형님 그 키워드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른 거는 알겠는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앨범을 100만 장을 팔았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 이거는 사실이고 그 제작자분과 또 며칠 전에 만났어요. 어, 그래요? 오히려 이제
거리에서 파는 네. 그 불법 음반이죠. 그걸 이제 해적판이라고 속칭 뭐 기계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리어커의 이제 그 카세트 시대니까 녹음해서 이렇게 팔고 뭐 이러고 그랬죠, 형님. 그것까지 치면 한 200만 장, 300만 장 될 거예요. 와. 이건 정규 앨범만 100만 장이었. 그건 뭐 제작자가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면 이거 좀 긴데 좀 압축해서 얘기하다 보면 제가 특집 때 요 노래를 약간 나오나 싶음으로 아까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기온센 전화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이렇게 특집 쇼에서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음반 제작자 이 분이 그걸 보고 야 이거 제작해도 되겠다. 오호. 그렇게 해서 이 만화 영화를 트로트 창법으로 그때는 아주 이 어떤 센세이션했죠. 많이 앞서간 거죠. 예, 그랬죠. 그리고 전주는 또 팝송 그 전주예요. 그 윤태원이라는 그 제작자인데 아우 감각이 아주 뛰어냈던 거죠.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패시아법이 있을 거고요. 세리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치킨 땡땡땡땡땡 치킨이 찾아왔어요. 지금도 엄청 인기 있죠. 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도 대박이 났었죠. 그렇게 해서 신기해가지고 제 뭐 음악성이 뭐 뛰어나서가 아니고 야 이런 음반이 있다니 해서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찾고 그랬던 거예요. 저도 그 형님 그 LP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갖고 소장하고 있는데. 야, 오늘 저희가 코너 제목이 말이죠. 네. 형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머전시로 이제 저 짜봤는데 양나기는 마흔. 무슨 얘기 하겠다. 형님 이제 그 방송 마일리지가 이제 42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딱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는데 엔지니어 선생님만 빼고 작가님 뭐 PD님 다 42이 안 됐을 것 같더라고. 좀 어리죠. 많이 어립니다. 이게 제가 참 오래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형님 같은 이 조상님이 계시고 버팀목이 있으니까 저희가 딴 게 아니고 까불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형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희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양락이 형님 때문에 저희 연예인들이 우리가 엽전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발판을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저희 때가 제가 81년에 데뷔를 했는데 참 좋은 시대에 데뷔를 했어요. 물론 이제 요즘 출연료라든가 뭐 이제 그런 금전적인 그런 거 따지면은 게임이 안 되는데 요즘 후배들 워낙 뭐 액수가 크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그 부분만 빼고는 다 좋았어요. 뭐냐면 그 흑백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저 81년 최양락이가 데뷔한다 해가지고 컬러 TV 시대가 된 거야. 이제 그거 하고 방송사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는 뭐 SBS도 91년에 개국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그래서 뭐 대충 만들어도 시청률 한 30% 그러면 그 PD는 막 좌절하고 30 나왔는데 30 좌절해요? 좌절하고 난 안 될 것 같아. 뭐 이제 그러고 보통 한 4, 50, 5, 60 나오니까. 와. 그랬었던 참 좋은 시절에 해서 뭐 아직도 기억하는 코너들이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메인 작가님 81년생이래. 그럼 그 피디님도 81년생. 난 왜 그때 문화체육관에서 했었는데 왜 저분들이 안 왔나 했더니 그때 막 태어나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안 왔습니다. 그때 어찌 보면 엄마 아빠가 이제 한참 그러니까 사랑의 불꽃을 우유 먹이고 그랬을 때니까. 81년도면 와 어마어마하다. 양락이는 42살 코너 제목이 이제 오늘 이 시간 최양락 형님의 42년 이제 방송 역사를 딕셔너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저희가 형님의 42년을 최양락 별명으로 이제 나눠봤거든요. 양락이는 42살 첫 번째 별명은 전설의 까불입니다. 괜찮아요 뭐 그러시는 게. 네, 저 생각나시죠? 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는 형님이 이렇게 뭐 까불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저는 후배들한테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박수를 받고 영향을 받았다 그런 좋은 얘기 많이 듣는데 선배들한테 좀 이렇게 까불다가 혼나기도 했었던 뭐 그런 적이 있었죠. 그게 뭐 어떤 거예요, 형님? 난 아까 왜 시작하자마자 막 이렇게
거창하게 앨범 100만 장 뭐 좋게 얘기해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가나 보다 했더니 결국은 저 터지고 맞은 얘기 이제 그 얘기를 자꾸 유도하는 것 같은데. 아, 저희 형님 아유. 본질이 바둑이 만드는 거예요. 멍자국이요. 예. 근데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참 매사에 인간관계도 그렇고 조심해야 될 거. 야, 사실은 뭐 무슨 얘기 지금 질문하셨지? 까불이? 그러니까 까불이라고 이제 그 별명이 이제 그 생기셨는데 뭐 네. 술자리에서 뭐 야자 타임하다가 뭐 병진이 형이랑 예, 뭐 그런 예. 얘기가 뭐 있었는데 예. 저도 얼추는 들었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아시는 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도 뭐 근데 이게 저도 참 괴로운 게 예. 코너는 했던 코너를 제가 잘 안 합니다. 철저하게 예예 알고 시절에 예예. 근데 이제 이렇게 게스트로 나왔을 때 주빈 씨한테 뭐 맞았다면서요. 근데 족발로 맞은 거를 닭발로 맞았어요. 이렇게 꾸밀 수도 없고. 예예. 예. 사실 족발로 맞았으니까. 아 왜요? 또 그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아 그냥 뭐 들었던 분 또 이해해 주시고요. 그 초창기에 네네. 예 이제 특집 방송 끝나고 장충동에서 네네. 그 장충체육관에서 특집 방송을 했어요. 네. 12월 31일이었습니다. 야, 그 뭐 멀리 가지 말고 장충동에 족발이 유명하니까 예, 예. 족발집 하나 잡아라 그래가지고 한 3, 40명이 거기서 이제 망년회겸 이제 회식을 한 거죠. 예, 예.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놀이문화라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없었고 그냥 예. 한두 잔 들어가다가 뭐 심심한데 야자 타임이나 하지 누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야자 타임 하면은 후배들이 좀 유리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주병진 씨는 제일 잘 나가고 개그계 신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타깃을 저 주병진 이 선배님 형님을 이제 타깃으로 한 거죠. 예, 건들고면 센 사람으로 가야죠. 그렇죠. 어정쩡한 예. 사람 예. 잘 안 나가는 선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예. 그래서 이제 병진 안마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네가 안마 그렇게 잘났냐 안마 너 되게 못생겼어 안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초반에 이제 시작을 하다가 예. 근데 계속 뭐 그걸 소견이 계속 끝날 때까지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2, 3분 이렇게 하다가 그만 여기까지 하는데 난 빵빵 터지니까 예예. 주변에 그게 또 재밌어가지고 예예. 너도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런데 이제 그만하기 인만 내가 난 계속 할 거야 막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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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니 이제 서로 술도 이렇게 먹고 그러다가 이제 족발이라는 게 이제 살로 던진 게 아니고 고기는 다 발라먹고 이제 예예. 뼈다고 있잖아요. 아, 대들보요. 예, 예. 대들보라고 그래. 그거 이제 뼈, 예. 그거를 바로 앞에 있는데 그거를 얼굴에 이제 강타한 거죠. 아 그냥 정타로 맞은 거예요? 정타로 맞았죠. 그게 막 혹이 났었어요. 야. 그래서 막 이제 울고 뭐 네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뭐 야 어떻게 족발로 때릴 생각을 해? 이제 하영이 형, 이마룡 씨, 뭐 전유성 형님, 예, 뭐 예. 병진이 네가 잘못했다고 네네. 자존심 상하니까 취향나게 우는 거 아니냐 근데 전 자존심이 아니라 아파가지고 아하 서글퍼서 이제 우신 예. 게 아니고 진짜 아프니까 우셨구나. 아, 아팠어요. 예. 예. 아니 근데 형님이 그 말씀하셨지만 딴 게 아니고 아까 이마룡 형도 그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하룡 형이 아우 하룡 형 친구기죠. 예, 아니 진짜 우리가 진짜 하룡 형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어요. 저분은 네. 그 연예계 마당벌이고 네네. 그 아들 영식이 결혼할 때 예예. 한 시간 동안 그 저 축의금 내려고 줄로 섰었으니까 네네. 예, 그 예. 뭐 저분이 빠진 경험 없어요. 아니 그나저나 그 하룡 형이 진짜 그 걸어다닌 천사인데 천사죠. 예, 형님한테 그 우유팩으로 뭐 맞았다고요? 그 우유 싸대기가 뭐예요? 예, 그 이번 주에 그 하룡 형이 그 SBS 라디오 그 컬투 아들 아시죠? 네, 그것도 아유, 그 예, 예.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 그 형님이요? 그래, 예, 잠깐 그래, 한번 그래, 예, 들어보죠. 그래, 형님은 그렇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 형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 양락이 그래서 우유팩으로 맞았죠. 그러니까 최양락 선배님이 그렇게 맞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때는 날 보고 막 놀렸어요. 진짜요? 노인네, 내 별명이 노인네. 네. 서른에 시작했는데 바로 노인 내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서른인데. 그건 하지 마. 네. 계속 놀리는 재미에. 네. 노인 내 뭐 이거 빵을 사갖고 와서 빵 하나 먹어. 뭐 노인 내 그래. 예. 하지 마라. 난 네. 노인 내 정말 싫어. 좋네. 그러더니 예. 알았어. 아유 뭐 그런 걸로 삐져. 노인 내 또 이러는. 어머. 아 노인 내 얘기 그만해 임마. 그랬더니 이 형은 진짜 되게 삐지네. 알았어 노인 내 얘. 아.
뭘 형, 박수를 치고 그래. 아니, 근데 형님이 요거, 요거, 아, 요거 맛있게 잘 살리죠. 독보적이야. 근데 예. 저는 그 사실은 뭐 주병지 씨도 그렇고 뭐 그 선배도 그렇고 이만희 형님도 그렇고 네. 개그맨이니까 예.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뭐 회사 분들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개그니까 예. 유머 이런 정도는 이 평소에도 사석에서도 좀 이렇게 넘겼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 이제 철딱선이 없었던 다 20대 때 이야기입니다. 아, 네. 뭐 그래서 노인네를 하지 말라는데 그게 또 재밌어가지고 예, 예. 내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것 같아 노인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노인네 노인네 하다가 우유를 이렇게 있잖아요 파는 우유 예, 예. 팩에 있는 거 이렇게 네네. 따가지고 이렇게 드시려고 하다가 예, 예. 그때 이제 검정색 양복을 입고 이제 촬영 그 공원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하나씩 나눠주면서 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왔어요.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아, 형님이 막내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예. 나눠주면서 자, 받으세요. 하나씩. 우유하고 빵. 자, 노인네도 받으시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한 거야. 노인네라고 그러지 마. 아이. 그러니까 다 왜 오늘따라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노인네 예, 드시고 힘내요. 아, 아니 그러니까 노인네라고 그러지 말래니까. 내가 그러니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노인네. 아유 진짜. 아니, 하지 말 마. 아이 그러니까 안 한다고 진짜 하래도 안 해 노인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더니 그 우유팩 그냥 빡 뿌리는데 얼굴에 역시 또 얼굴에 딱 맞는데 그 우유가 뚝뚝뚝뚝 그 양복에 계속 흘러내리더라고. 아. 그러면 끝이에요. 이야기는 늘 그렇죠, 그렇게 뭔가... 맞고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맞는 거로 다 끝나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족발로 맞고 우유로 예. 맞고. 그리고 또 역할에서는 전유성 씨한테 얘라 이 녀석아. 그리고 이제 뒤통수 맞고. 아 그래. 그랬었죠. 나는 봉이야 여기서 예, 예. 맞는 거로 다 끝나네. 아, 그랬어요. 예예. 아. 예. 김정환님이 예. 선배님들한테 맞는 것만 말하고 가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정환 씨 맞는 얘기예요. 난 이게 상렬이가 갑자기 이런 얘기. 질문 안 나왔으면 좋고 좋은 얘기 훈훈한 얘기 할 줄 알았더니 예, 죄송합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요.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가 나갑니다. 아, 다음에 살펴볼 최양락 형님의 별명은요. 최땡락입니다. 최땡락. 여기에서 최땡에 들어갈 글자가 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기발한 오답도 환영을 합니다. 야 이거 힌트 없을까요? 힌트가 네네. 최땡락. 전국에 네? 아 알까기. 아, 다 나왔네. 네? 네네. 오, 저런 수가 있나요? 뭐, 이제, 그 당시 때, 예, 이름이었지요. 아, 최땡락. 네. 가운데 들어갈 정답이요.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아까 얘기가 나왔던 100만 장 앨범에 수록된, 당시에도 정말 시도하지 않았던 EDM 스타일입니다. 예. 얼핏 들으면 저 쇼킹블루, 네. 예, 비너스 같기도 하고 최양락 형님의 마징가 제트 듣겠습니다. 무쇠팔이 무쇠다리 로켓 주먹 목숨이 아깝거든 모두 모두 비켜라. 자 등원지 성렬 특집 스페셜 특집 양락이는 마흔두 잘 개그의 큰형님 히어로 레전드 최양락 형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내드린 퀴즈 최양락 형님의 별명 중에 하나인 최땡락 여기서 땡에 들어갈 말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형님 문자 왔습니다. 네, 강민경 씨가 최비락 벼락, 어, 그것도 그렇듯해요. 그러나 예. 땡, 네. 신형원이에요? 네. 이 생선이랑 좀 닮으신 것 같은데요. 정답은 볼, 최볼락. 예. 오, 최볼락. 아. 오, 괜찮은데요. 김현정님? 어, 최달락. 예. 단발머리 원조시니까. 어허. 어! 이거 이제 정답 얘기하면 안 되지, 아직은. 예, 아직까지는요. 네, 네. 예, 예. 이분 정답, 예. 9568님 정답 최뭐뭐 아닌가요? 추억이 알까기. 그게 결정적인 힌트인데 이분이 이제 정답 맞춰주셨고요. 네네. 박미자 씨 최촐락 촐싹촐싹 양나기 형님 뭐 이렇게 하셨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양나기 형님 정답은요? 알까기. 네. 저는 최알락입니다. 알.
알락이지요. 그래서 네. 정답은 알이었습니다. 네. 네네. 네. 자,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자, 양락이는 42살 두 번째 별명 최알락. 네. 네. 최알락이었죠. 예. 네. 우리 알락이 형님이 이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게 이제 2000년 코미디닷컴 알까기 리그. 그거 기억나시죠? 아, 그럼요. 알까기는. 네. 그때 제가 이제 슬럼프 때 잠깐 이제 어디 갔다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이제 처음으로 쉬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좀 새로 1년 쉬고 다시 컴백하는데 신인 기분으로 뭔가 좀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 네네. 이제 특히 팽현숙 씨가 같이 사는 자기도 그 얼굴 참 지겨운데 똑같이 나가면 당신 어차피 희극 배우 아니냐. 야. 좀 재밌게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쌍꺼풀이 없었는데 이제 성형외과 들고 가더니 매물법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매물법은 칼 대는 게 아니고 찝는 거예요. 아, 그게 찝는 거예요? 네, 절개법이 아니고 난 매물법 이렇게 그렇게 쌍꺼풀도 하고 머리 스타일도 너무 지금 차분하다 지금처럼. 네네. 그래서 좀 단발머리 예, 찰랑찰랑 이렇게 하게. 네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알까기가 된 거죠. 바둑은 제가 잘 못 둡니다. 하수예요. 뭐 아마 6, 7급 되려나 하수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는 거는 볼 줄 아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바둑 TV를 즐겨 보는데 윤기현 지금 저 국수 구단 제일 전설이시죠. 아, 그럼요. 예예. 예. 뭐 조훈현 뭐 서봉수 그 프로 구단보다도 더 선배님이시니까 네네. 그분이 해설을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저희는요 네. 양락이 형이랑 4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게요. 내 얘기도 들어줘. 어디서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짜가 엄청난 기운이 틀림없이 데뷔한 지 무려 42년 최양락의 42년 개그사를 그의 별명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특히 양락이는 42살. 예. 야, 저는 개인적으로 형님 네. 이 한 공간에서 형님이랑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이 자체가 진짜 와 이게 꿈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아, 예. 이게요 지상엽 씨 최고입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불러주셔서 영광이에요. 아, 제가 감사하죠. 예. 그 알까기 그 진행 이 롤 모델이 윤기현 구단. 뭐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네네네. 유명한 분이신데. 예예. 그러니까 조훈현, 서봉수 그분들보다 더 이제 위에 분이시니까. 아, 더 윗분이세요. 네네. 예. 그런데 이제 해설을 이렇게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약간 감탄사 뭐 어미 처리가 좀 길게 늘린다든가. 저런 수가 있나요? 네. 과연 저 수가 통할지. 네. 뭐 그런 뭐 멘트보다 그 느낌으로 전 바둑을 잘 못 둬서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분이 왜 바둑을 못 둬?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예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 서봉수만의 순간이 근데 그게 패착이야 나중에 보면 그 아주 해설을 감칠맛나게 저게 서봉수만의 순간이요 저는 바둑을 잘 못 두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저도 그냥 무난하게 이런 정도 근데 이렇게 뒀습니다. 결국은 돌을 던졌네요. 그 수가 잘못됐던 겁니다. 뭐지 이런 식.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네. 바둑을 하면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저게 지루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남녀노소 그냥 바둑판만 있으면 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숟가락들을 뭐 힘만 있으면 되나요? 숟가락을 툭
그냥 까면 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알까기를 만든 거죠. 어, 저도 알까기 예전에 그 나갔었거든요. 예예. 예, 예. 예, 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인기 있는 탑스타들 다들 출연해 주셨죠. 예. 예. 거기 뭐 나가고 뭐 싶어가지고 고현정 씨도 나와서 다 줄 서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 예. 아 고현정 씨도 나와서 깠어요. 어, 고현정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네. 고독한 사냥꾼이라는 코너에 예. 게스트로도 그 당시에 또 출연해 주셨고 또. 알까기도 이렇게 또 기꺼이 와서 까주셨고. 네네. 예, 그랬었죠. 어, 문자 왔습니다, 형님. 네. 예. 293번 쓰시는 분인데, 유머 1번지 좋은 친구들 등등. 아, 좋은 친구들 SBS 여기였어요. 네네네. 네. 자, 양나기 형님 개그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네로 황제 괜찮아요 등등 유행어 많으신데, 오랜만에 한번 쫙 퍼레이드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야, 이게 원래 쉽지 않은 건데. 예. 아니, 뭐, 제가 뭐 유행어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졌던 게 그전에는 네. 이제 손님이라는 코너 비막국 바바리 코트 입고 아저씨 술 좀 주세요. 전유성 씨랑 짧은 코너였어요. 아, 맞아요. 카페 같은 데서. 예, 예, 예. 네. 근데 그게 발전돼가지고 예. 이제 그 팽현숙 씨랑 같이 연인 네. 코너. 네, 네. 현숙아, 넌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유, 철민 씨 잘못했어요. 나 간다. 아니, 가지 마세요. 이스테 자리에 나는 봉이야. 이제 그게 나는 봉이야. 어, 맞아. 나는 예, 봉이야. 예, 그게 남그리 고요에서 이제 최초의 유행어였고요. 네.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였죠. 뭐 내가 이 카페를 찾는 이유는 이곳에 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 때문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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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난 망했다. 뭐 이제 그거. 이제 그거와 뭐 네로 황제에도 뭐 비슷해요. 뭐 네네. 어, 신대시여, 나 네로를 버리시라니까 혹은 날 쑥쑥쑥. 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김학래 씨, 이경애 씨, 김지선 씨, 뭐 나. 그러니까 김지선 씨가 나의 부인이었고, 네네. 김학래 씨 부인이 이경애 씨였어요. 어, 맞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예. 아유, 빌려갔던 뭐 그릇을 박살이 난 거야. 네네. 옛날 시골에서 어려웠던 당시니까 네네. 잔치다 그러면 접시 같은 거 한 열댓 개 이제 빌려갔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빌려가죠. 빌려가잖아요. 쓰고 이제. 예, 예. 갖다 주다가 이경애가 다 엎어가지고 다 깨버렸어요. 열 개를. 예, 예.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깨진 파편을 그냥 아이고 그래서 경애가 미안해서 어떡한데요 그래서 그 붙이면서 아이 괜찮아요 떨어뜨려서 깨진 깨그릇이요 튀면 공이요 이제 괜찮아요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알까기 뭐 예,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몇 개 있네요. 아 몇 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옥편이죠 옥편. 아이고 예 자 양락이는 42살 세 번째 별명은 초코 양락. 아유 내가 아유 너무 참 네 예, 과분한 별명이죠. 어 왜요 형님 초코 양락. 저게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철딱선이 없고 나이값을 못해도 네 이제 기본적으로 와이프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이제 달달하다. 네네. 뭐 그런 의미에서 네 예, 지금 없어졌으니까 이야기해도 되지만 뭐 어, 다 얘기하세요. 예 이루가 될 수는 없어라는 인기 있었어요. 이제 그 코너에서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KTBC에서요. 예예. 네. 예. 그래서 이 초코 향락 이제 팬클럽도 한 3만 명 막 그렇게 있어요. 아 3만이요? 예. 그래서 예 지금은 많이 빠졌더라고. 어허. 그리고 지금 한 2만 8천인가? 뭐 그렇게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뭐 초코 양락. 근데 제가 달달하게 한 거 별로 없는데 과분한 거죠. 예, 초코 양락이 아니고 이 소주 양락인데 그걸 이제 초코로 이렇게 했더라고. 아니 근데 형님이 그 달달함이 있어요. 그 유튜브 보니까 이 초코 양락이 명장면을 모아놨더라고요. 저희가 뭐 오디오로 살짝 들어볼까요? 뭐또 님에게 또 이렇게 썼어? 축, 맞아. 기어이 당신이 그리 좋아하던 봄, 봄. 봄이 온 거야. 이 좋은 계절에 태어난 당신이 더 좋고 당신이 더 좋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어. 여기서 울겠다. 정봉렬 시인의 파도란 시를 보면 눈이 안 보여서 사랑하는 사람은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은 눈이 부셔서가 아니라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설명할 수도 정답도 없는 것 사랑이기 때문일 거야. 사랑하는 숲 생일 축하해. 초코향락 당도 지금 진짜 오빠 최고다. 와 아유
부끄러워라. 야, 아유. 형님 당도가 어마어마한데요. 아, 초코 양락. 예, 그때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네네. 아유, 제작진이 편지를 쓰려는 거예요. 근데 난 와. 사실 편지를 잘 안 써요. 처음 아니에요, 형님? 예, 처음이지. 네. 와이프는 나한테 막 수백 개 이제 썼는데. 네네. 어, 근데 저는 잘 안 쓰고 그랬는데 쑥스럽잖아요. 근데 어. 그때 이제 썼는데 아유, 좀 그러네요. 아유. 간지럽다. 오늘 저 이렇게 저 또 라디오에서 다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그때랑 그치. 좀 마음의 온도가 다르죠, 형님? 아우, 지금 뭐 예. 팽현숙 씨는 오히려 저보다 더 바빠요. 어. 어 그리고 어 요걸 계기로 해서 네. 어 이제 이 전세가 역전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오늘 뭐 지상열 씨 그 프로 나가서 웃기려고 무슨 나를 뭐 이렇게 비하시킨다든가 그런 짓 하지 마. 어, 그래요. 자기를 개그 우스거리로 만들지 말라. 아이. 잘 나갑니다. 아, 우리 형수님 뭐 저는 집에서 뭐 예. 설거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청소하고 어. 빨래 널고 그래요 요즘에. 아, 우리 형수님 진짜 성이죠 성. 그 진짜 네.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제가 1호였잖아요. 개그맨 커플. 네네. 1호인데 그냥 최양락 하나만을 바라보고 어, 저를 이제 토스하고 어시스트를 이렇게 해줬어요. 네네. 내조를 이렇게 잘해줬는데 예. 어, 지금은 진짜 저는 뭐 할 만큼 다 했잖아요. 근데 이 뒤늦게 팽현숙 씨는 저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살기만 하라고. 네네. 당시 별로 안 웃긴다고. 웃지도 않으면서 뭘 웃기, 가서 웃기려고 그러냐고. 이제 그래서 거의 한 십몇 년 동안 집에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이경실 씨, 조혜련 씨, 박민선 씨가 다 팽현숙 씨보다 후배예요. 아, 그래요? 후배예요? 후배예요. 나이도 어리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활동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더 착각하고 이제 혼돈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누나가 또 어려 보이시고 예, 네. 예. 예. 그래서 근데 요즘 뒤늦게 이제 막 강의도 다니고 뭐 홈쇼핑도 하고 바빠요. 그래서 아주 전 박수를 보내고 네. 어, 든든합니다. 아유, 형수님 진짜 진짜 열심히 사시죠. 아니 근데 그 형수님이랑 이제 그 함께할 35번째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요. 네. 결혼을 1988년도 네, 10월 1일 날 했습니다. 아, 정확히 기억하시네. 예, 올림픽 기간이었어요. 제가 또 촌사람이라 네. 그런 그 의미 있는 국제 행사 때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했었죠. 야, 근데 우리 제작진들이 저도 형님이랑 어떻게 보면 줄기세포가 비슷해가지고 아, 이 형수님한테 뭐 음성편지 예. 음성편지를 하라고? 아니 이제 이야기 했잖아요. 아유 수틀어가지고 아유 저 이거 깔면 또 해야 돼. 아유 저 한엄마 아 참 건강 신경 쓰고 근데 본인이 더 아프면서 요즘에 보면 내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 보험 가입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건강 체크를 했는데 당뇨가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본인 약보다 나 뭐 검색해가지고 이게 좋은 음식 뭐 요즘에 온 신경이 그런 거 가 있는 거 보면 내가 과분할 정도로 미안하네. 아, 내가 참 이제 나는 내가 알아서 할 나이가 됐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뭐 찾아 먹고 뭐 조심할 테니까 아나 엄마나 잘 이제 건강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 미안해요. 예. 그만해 이제. 어이, 언제까지? 아이고. 야, 형님 여 그 맴 속에 있는 거 예 밖에다가 잘 안 내놓거든요. 네. 그 진짜 그냥 왜 그러냐면 사실은. 데뷔를 제가 시켜준 거는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잘 알고 있죠. 예. 이제 네. 컴퓨터에 관심 없는 그냥 방송에 놀라운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가 전유성 씨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데뷔를 시켜주었고 그냥 후배, 선후배로 만났고 데뷔를 시켜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가 뭐 이렇게 부부라고 해도 늘 선후배 그런 게 좀 선이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가지를 긁어도 시원하게 못 긁고 아. 아유 언제까지 술을 그렇게 먹을 거야. 아유 어허. 뭐 이렇게 좀 반에 좀 그러는 어허. 그게 좀 측은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서 어. 그
박유진 씨가 팽현숙 씨랑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점점 닮아 가시는 듯합니다. 두 분 행복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유진 씨도 아주 행복하시고요. 네, 우리 형님이 노래 한 곡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노래요? 네, 예, 예. 여기 있잖아요, 형님. 뜨거운 감자. 네. 고백. And as you know, we have something special down here at Birdland this evening. 개그계의 큰형님, 레전드 선배님, 최양락 그를 위한 한정판 스페셜 마청 퀴즈 준비했습니다. 양락이는 말했다. 자, 지금부터 최양락 형님의 오록 중 하나를 최양락 씨가 직접 읽어 드릴 건데요. 중간에 삐리리 부분에 들어갈 말을 열렬이들이 추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요, 양락이 형님이 직접 주십시오. 아직도 여자들이 단발머리 실패하면 최양락 됐다 이러는데, 아니 지네들이 삐리리 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자, 예능 살림남에서 최양락 형님이 한 말입니다. 문제 한 번 더 앵콜 해주시죠. 아직도 여자들이 단발머리 실패하면 아유 최양락 됐다 이러는데, 아니 지네들이 삐리리 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자, 삐리리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을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 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는 분들 중에서요 몇 분을 뽑아서 갈비 식사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갈비 식사 이용권. 네,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열. 양락이는 말했다. 최양락 형님의 명언에 들어갈 빈칸 삐리리 부분을 이제 맞춰달라고 퀴즈를 내드렸는데, 문제가 뭐였죠, 형님? 이게 사실은 네.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뭐 여자들이 뭐 단발머리 뭐 최양락 그게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전 깊숙이 생각도 안 했고. 네네네. 사실은 나중에 이제 뜻을 알고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 난 단발머리를 한 20년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찰랑찰랑. 예,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그거를 단발 뭐 유혹의 내 사진을 보면 그런 마음이 싹 가신다는 거야. 어허. 예, 단발 퇴치용이래. 내가 퇴치용이니 내가 무슨 모기팔이야. 뭐 그게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직도 여자들이 단발머리 실패하면 죄인 같겠다 이러는데. 머릿결이 지네들... 형님 진짜 좋았어요. 아, 그럼요. 차라리 네. 지금 숱이 많이 빠져치거나. 아니 그럼 그 당시에 뭐 네. 따로 그 단발머리 할 때 뭐 관리 같은 거 뭐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와이프가 해윤숙 씨가 아침에 방송국 가기 전에 드라이만 해준 거죠. 아, 네, 드라이만 해준 거죠. 잘 피셨네. 네. 예. 자, 그럼 도착한 문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네. 자, 김윤 님이 지네들이 따라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아, 지네들이 따라해놓고 이거보다 더 과격한 제가 화가 나가지고 과격한 표현을 했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보미 씨는 지네들이 서태지 좋아해놓고 왜 나한테 그래? 오, 야, 근데 서태지 씨 머리도 사실 제가 먼저입니다. 예. 아, 더 먼저예요, 형님? 예. 단발이? 예, 서태지 씨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허, 태지가 했어요, 요 태지가. 예. 그다음에 네. 0937님, 지네들이 원판이 망한 걸 왜 나한테 그래? 이분은 거의 정답에 가깝네요. 야, 오랜만이네요, 형님. 원판이 망했다고. 야. 그다음에 정현영님, 지네들이 빵떡처럼 생겨놓고 왜 나한테 그래? 이것도 같은 뭐 그런 지금 정답 발표해도 되나요? 형님, 빵떡처럼 생겼다 이러면 저 연식이 좀 된 거죠. 예, 그 약간 그런 원판도 그렇고 빵떡. 네네. 그다음에 정답 왔습니다. 정답이 드디어 왔네요. 네네. 장중훈님, 지네들이 못 생겨놓고. 맞습니다. 지네들이 못 생겨놓고 왜 나한테 그래? 뭐 그랬었어요. 근데 아, 정답 이제, 보내주셨네. 뭐 제가 외모 이렇게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럼요. 예, 뭐 그 진짜 그 제가 봤을 때
뭐 얼굴이 차수 있는 분들은 그냥 단발을 하든 뭐 긴 머리를 하든 파마를 네네. 하든 네네네. 잘 어울리는데 예예. 조금 까탈스러운 분이 뭐 할까 말까 그러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어허. 그리고 내가 뭐 하라고 그랬어. 뭐 어허.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이 없단 얘기예요. 네네네. 나를 끌고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아하. 형님은 원래 그 솔직하시니까. 네. 아니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바람잡은 거 아니잖아요. 나는 본인이 잘못하면 본인이 후회를 해야지 왜 저를 끌어다 놓고. 예예. 애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애들이 지금. 지금 몇 살 몇 살이죠? 아 됐어요. 아 형님은 외계인이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진짜 그 존경하는 분들 나오셨을 때 이제 외계인이라고 하는데 네. 와 어디로 이제 그 저기 내비게이션을 갈지 모르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네네. 해야 돼. 오늘 스페셜 뜨거운 퀴즈. 형님이 하세요 형님이. 오늘 스페셜 뜨거운 퀴즈 정답은 못생겨놓고였습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 몇 분에게는 야 아침이 넘어가네요. 갈비 식사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야 그래요. 예. 아, 역시 형님이 새바닥에서 참기름이 나와요. 맛있어요 멘트가. 2100번이에요. 예, 2100. 양락 형님이 예, 생각하시는 인간 지상렬 다섯 글자로 하면 아 진국 지상렬이지 진짜.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국이라고 봐요. 나는 많은 후배들 착한 후배들이 많은데 특히나 아 방송도 잘하고 또 인간적으로는 더 아주 매력 있습니다. 예. 요거는 형님, 예, 럭키님이 이제 문자 보내주셨는데 1초 만에 이제 대답을 해야 된대요. 예. 다시 태어나도 나는 팽현숙 씨랑 결혼을 한다, 결혼을 안 한다. 하나, 둘, 셋! 아, 나는 결혼을 못 하고 팽현숙 씨는 안 하고 그럴 거예요. 결국은 주투수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양심이 있어가지고 차마 결혼하자는 얘기를 못 하는 거고 팽현숙 씨는 징글징글해가지고 정말 술 안 먹는 사람 멀쩡한 사람이랑 아마 살고 싶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 예. 끝났나 봐. 마무리 인사하라고 그러잖아 지금. 일단 광고예요. 광고예요. 광고. 오늘 광고 없어요. 아 목소리가 좋았어요. 야. 55분. 아 저희가 형님 아직 저 시간이 있는데 오늘 독서에서 먼 길 해주셨어요 형님. 벌써 인사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네. 우리 SBS 인기 프로그램 뜨거우면 지상렬 많이 좀 이 홍보 좀 해주시고 네네.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폭발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이 좋은 프로그램에 와서 제가 막 너무 이상한 얘기만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아닙니다. 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예. 아하. 형수님한테 그 뛰었던 그 오디오 너무 예 감명스러웠습니다. 아 그래? 네네. 아이 뭐 쑥스러워 그런 얘기하면. 형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에러, 에러, 에러.